간장게장을 먹어볼까? 흰쌀밥 위에 부어서 주황색 내장을 하얀 밥 위에 놓고 한 입에 꿀꺽. 간장게장을 먹어볼까? 계란 후라이를 올려서 간장 묻은 게살에 탱글한 계란은 존맛 탱구리 몽사운드. 와, 내장이 장난 아니야. 엄청 신선한가 봐요. 보통 열면은 여기 등에 이렇게 내장들이 이미 다 와 있는데 얘는 여기 잘 붙어 있네. 얼른 먹자. 보통은 등껍질에 밥을 비벼 먹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부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깔끔하게 딱 비벼서 꺼내서 엄청 맛있는데요? 이게 등껍질을 비벼 먹으면 그 비빌 때 비주얼은 되게 괜찮은데 뭔가 먹을 때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. 막 밥풀 막 이것저것 조금씩 껴있고. 근데 이렇게 부어 먹으니까 엄청 깔끔하게 한 입에 그냥 싹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? 진짜 좋다. 한 번 더 먹자. 깨끗. 그냥 개껍질을 한번 비벼서 아, 맛있다. 이제 몸통을 한번 먹어볼까요? 뭐야? 간장이 들어있네. 여기 아가미를 떼줘. 그리고 먹어주면 되죠. 아! 살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. 아, 너무 맛있다. 아, 근데 요즘 그 세상이 참 좋아진 게 이 간장게장을 제가 사실 한 달 전에 사놓은 간장게장이거든요. 근데 이게 처음부터 거기서 담그자마자 급속 냉동을 한대요. 그래서 저도 얘를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먹고 싶을 때
꺼내서 지금 먹고 있거든요. 근데 엄청 신선하고 맛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가격이 되게 비쌌던 것 같은데, 얘도 막 하나에 막 한 2만원씩 했던 것 같은데. 근데 어쨌든 만족스럽습니다. 이게 되게 신선해서 좋아요, 지금. 근데 신기한 게, 그 있는 힘껏 얘 몸통을 쥐어 짠 거랑 이렇게 먹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, 그냥 있는 힘껏 쥐어 짜서 먹는 게 살을 더 많이 먹는 그런 느낌인데요?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. 어제 간장게장은 밥도둑이니까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. 얘를 몸통을 다 있는 힘껏 짜서 그 살 덩어리를 밥에 샥샥샥 비벼서 계란후라이랑 이렇게 촥! 딱! 청각김치랑 탁! 해서 팍! 크! 이렇게 먹어야 되겠어요. 홍!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맛있네. 아, 근데 이게 진짜 밥도둑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게, 아니 밥이 엄청 많은데
순식간에 사라지는데 또 포만감은 그렇게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. 다 먹고 나면 이제 엄청 배부르겠지? 지금 밥을 보통 뭐 햇반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벌써 한 세 공기 정도 먹은 것 같은데 맛있게 계속 들어가네. 맨날 간장게장 먹을 때는 이렇게 몸통을 야금야금야금 먹고 다리도 하나씩 이렇게 야금야금 먹다가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촥촥촥촥 다 짜서 그냥 이렇게 먹어봤는데 되게 좋았어요. 다음에도 간장게장을 먹는다면 짜서 먹을 것 같아요.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도 간장게장 드실 때 이렇게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